그 유가론과 서태성론 등은 통일 신천하여 깊고 서태성론이 세 권짜리가 있죠. 신천을 통틀어 세워서 네 권짜리도 있고 깊고 옅은 것을 통틀어 세웠단 말은 불교의 여러 가지 깊은 도리와 옅은 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백법 같은 거 전부 여러 가지 무슨 오음 12처 18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유가사지론이나 서태성론에서 밝혔어요. 다는 못 얻더라도 유식론 구사론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사유식을 잘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육아로는 100권인데 그거 보면은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설법을 종합적으로 집약적으로 잘 밝혔죠. 17지로서 밝혔는데 우주만법을 660법으로 축소해서 밝힌 거예요. 우주만법이니까 얼마나 복잡해. 그런데 육아사지론에서는 우주만법을 660법으로 축소해서 밝혔어. 그런데 천신보살은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백법 명문론에서는 660법을 축소해가지고 백법으로 밝혔어요. 천신보살의 백법 명문론. 그러면 백법 명문론에 입각해서 설명한 것이 유식론이라요. 660법이나 되는 법을 축소해서 백법으로 집약해서 설명한 것을 백법 명문론에서 설명했고 천신보살이 거기에 또 입각해서 유식론 삼십송을 쓰신 거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천을 통틀어 세웠다는 말. 깊은 법이나 옅은 법이나 우주만법을 여러 가지를 다 모두를 통틀어 세워가지고 법문을 판단하되 부처님의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판단한다는 것은 밝히는 거죠. 밝히되 스스로 세운 바 법을 융견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세운 법은 융견을 하지 않는다. 원융에서 다 보내버리지 않는다 말. 보내버린다는 것은 소탕시키는 거죠. 지워버린 거죠. 지우는 것이 세워만 두고 글씨만 써두고 지우지 않는 것처럼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도리로 된 논이 바로 유가사지론이나 서태성론이요. 글씨를 써놓고 지우는 논리법은 어떤 거냐? 중괄론이나 치비문론이요. 예? 실판에서 글씨를 쓰는 것은 입과 같고 아까 입이라고 말했었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입은 쓰는 것이라면 판은 지우는 것. 써만 놓고 지우지 않으면 안 되죠. 설법을 말로 밝히기만 해놓고 그 말까지도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죠. 털어버리는 것이 융견이라요. 지우는 것이 융견이요. 지우지를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의 불탈론이라고 말을 한다. 서태성론이나 누가 사지로는 여의 불탈론이다. 여의 불탈론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원효대사가 설명을 하신 거죠. 이 두 가지는 여의 불탈론이다. 팔은 부경이고 면은 긍경이죠. 여자는 그러니까 줄 여자요. 주기만 하고 뺏어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야. 너희 가져라 하고 나누어 주기만 하고 그러면 회수해서 뺏어버려야 되는데 뺏어버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너희 불탈론이나 왕이 불변론이나 같은 말이죠. 여는 아까 변이나 같은 말이고 팔은 왕이나 같은 말이죠. 예? 말만 달리했지 똑같은 의미는 똑같아요. 팔이 왕이고 여가 바로 변이라 긍정만 하고 부정을 주로 하지 아니한 노는 유아사지론이고 섭대승론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일편에만 주로 치중을 했다 그 말이요. 일편에만 유아사지론은 여에만 치중하고 긍정론에만 치중했죠. 긍정론이 여니까 누가 사기로는 긍정론에만 치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리문론이나 종갈론은 부정론에만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것처럼 여의 불탈론이라고 이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돼? 문자를 너와 똑같이 바꿔서 말하면 중갈론, 치리물론은 무슨 논이요? 여의 불탈론처럼 말한다면 탈이 불려논이죠. 예? 이렇게 만들 줄을 알아야 돼요. 탈은 부정이죠. 부정만 하고 긍정을 주로 연한 입이 되고 탈은 파가 되죠. 그러니까 중갈론, 시비물론은 탈이 불려논이죠. 예? 그 말이 형성되지 않아요? 부정만 하고 긍정을 하지 않는 돈이고 여기도 이제 저 아까 중갈론식으로 여기도 말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유가론, 사지론 그런 것들은 여기 불탈론이고 중갈론, 시비물론은 왕이 불변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또 바꿔서 아까 그다음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원효대사가 지금 어렵게 변이 아까 뭐라 했어요? 변이 불황론이죠? 네? 이렇게 쓰면 되지. 어려운가 보네. 여의 불탈론이나 변이 불황론이나 같은 말이요. 또 탈의 불려론이나 또 아까 뭐라 했어요?
왕이 불변론이나 똑같은 말이요. 예? 말만 다르지. 이것은, 이것이란 말은 유가론과 섭대승론, 이 논은 투기만 하고 뺏어버리지를 아니하는 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준단 말은 긍정만 하고 부정을 하지 않는 것, 세우기만 하고 처부수지 아니한 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논을 여기서 비판했죠. 그러나 그금 차론자는 지금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은 기신론이죠. 기지기연하고 이미 지혜롭고 또한 어질며 또한 깊고 또한 넓어서, 기지기연이란 말은 공자의 주역에서 나온 말이라요. 기지기연이란 말은. 그래서 기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기이라. 이런 식으로 요 기자나 요 기자는 그 기자로 해도 뜻은 똑같은 거죠. 그 어질고 그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공자가 주역을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주역의 도리를, 인자가 주역을 보면, 역의 도리를 보면은, 인이라고 여긴단 말이야. 인이라고 하기, 유교에서는 파괴, 천진 만물을 다 자기 몸같이 파괴하는 것을 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인자가 주역을 볼 때는 주역이 인이란 말. 인이란 말, 유교에서 민느 애지신 할 때, 인은 굉장히 대자대비한 것이 인이거든. 또 주역을, 지혜로운 자가 주역을 보매 주역을 또 지라고 말한단 말이야. 지혜로운 거라고. 이게 자기 깜냥대로 자기가 도를 갖춘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주역을 그렇게 본다는 말이야. 그 말을 여기서는 기자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기기기현이라. 이미 지혜롭기도 하고, 그 지혜롭기도 하고, 이 기신론이야말로 인과 지를 다 겸했단 말이야. 인과 의도 마찬가지죠. 인과 의나 지나 같은 거요. 인은 입에 해당된다면, 의는 파에 해당되죠. 유교의 인의 애지. 인이란 것은 여기서 지와 비슷한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 만물이 봄철에 초목 만물이 다 발생하니까 발생하는 것은 모두 다 성립시켜주는 어진 것은 봄과 같거든. 의거는 파라고 하는 것은 의거는 가을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풀과 나무 이파리가 다 말라 떨어져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는 시문에도 나와 있죠. 이는 발생의 의미가 있고, 발생이 아니라 숙살이라고 그랬죠. 발생의 반대말은 막 서리가 찬서리 눈날에서 죽여버리죠. 숙청시키는 엄숙할 숙자, 숙살하는 것. 그러니까 파와 같지 않아요. 봄은
인이라면 가을, 겨울은 의가 되거든. 그러면 가을, 겨울에는 죽여버리니까 죽여버린 것은 파가 되고, 봄에는 풀과 나무가 나게 하니까 그건 발생하는 거니까 입이 되죠. 그와 같이 이 논은 이미 지혜롭고 또 이미 어질며 인과 지를 다 겸했으며 또한 깊고 또한 넓어서 현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묘라는 것은 그 깊이 깊이 깊다는 말이죠. 또한 넓다, 심오하다는 말처럼 넓단 말은 폭으로 전폭적으로 넓은 거고, 깊단 말은 밑에 수직으로 깊은 거고, 넓은 것은 평면적으로 넓은 거죠. 그래서 기신논이야말로 참 대단한 논이다. 세워서 스스로 보내지 아니한 것이 없단 말이야. 기신론에서 어떤 논리를 세워놓고도 자기가 말을 해놓고 말까지도 다 취소해버리지. 세워놓고 보내야 되지, 보내지 않으면 왕이 불변론이 되잖아요. 또 파해가지고 파하고도 도로 인증하지 아니함이 없어. 허락하자는 인증할 허자요. 파하고도 세우고, 세우고도 파했다 그 말이요. 기신론 이 설법은 건립하면서도 소탕해버리고 또 소탕하면서도 또 건립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건립과 소탕을 두루두루 다했다만, 그래야 기신론이 더 가장 모자람 없이 일편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다 두루 겸한 가장 위대한 논이라는 것은 밝힌 거죠. 이 한어자는 아까 한어란 말이 나왔었죠. 방금 무불파의 한어라고 했죠. 파하여 도로 인증하지 아니함이 없다 하니까 관어가 있다는 말이죠. 관어라고 한 것은 저 왕자가 지나간 간자가 지나감이 극하면 도로 서는 것을 밝히니요. 또 이 자견자는 무불립이 자견이라고 하는, 자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보냈다는 말은 이 주는 것이 국녀이라고 했는데 여궁이라고 해야 맞죠. 글자 잘못된 거예요. 왕극이라고 하듯이 여궁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저는 왕자가 위에 나왔잖아요. 여나 왕은 명사니까. 여가 다하여 사람을 밝히니 이런 도리는 우주 법칙도 역시 그래요. 아주 극히 추우면, 대한이 되면 뭐가 오느냐. 소환대한 다 지나면 도로 따뜻한 봄이 오거든. 그러니까 간 것이 극도에 달하면 도로 쓰게 돼. 사람이 죽어지면 그것을 끝나는 거잖아. 죽어진다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인도환생해요. 그런 원리라. 또 여름철에 소서태서가 지나면 소서태서가 막바지 가장 가지끝 덥다가 서늘함이 오잖아요. 더위가 막바지 극도에 달하면 서늘함이 온다만 그 원리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거죠. 모든 것을 쳐부수는 것, 쳐부수는 것이 가는 것이 극도에 달하면 지극하면 도로 서게 돼요. 이런 원리를 알고 이러한 도리를 깨달아서 설법을 하면 설법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설법에 언제든지 두 가지를
병행해야 털밭이 완전한 거죠?